자, 송정의 전쟁면입니다. 오늘은 우리 송정해동 픽싱에서 저 낚시를 나가서 참돔을 잡아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되고 드시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다니면서 한번 좀 참돔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물건 안 잡히게 하고. 자, 여러분들, 여기 참돔입니다. 자, 참돔. 자, 요거는 뭔지 아시겠죠? 생계알이 있죠? 그래도 밥을 먹으면 어떨까? 예, 생계알. 오늘 낚시 갔다 왔어요. 그래도 예. 컵밀 한번 해야지, 그래도. 자, 오늘 선장님, 우리 선장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장님, 오늘 참돔, 오늘 몇 마리 잡았습니까? 제가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았습니까? 그다음 한 사람 또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쪽이네. 예,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무슨 인터뷰를 하면 됩니까? 오늘 뭐 낚시한 소감이, 오늘 좀 참돔을 잡아보고 그래 했는데 오늘 좀 소감이 어때요? 아, 정말 손맛이 좋습니다, 참돔. 정말, 예. 예. 뭐 다른 거는 또뭐 잡힌 거 있습니까? 아, 다른 거는 이제 뭐, 저 메갈이. 아, 다른 메갈이 거는 좀 잡히고, 메갈이. 그다음에 솜뱅이, 그다음에 술뱅이. 예. 그럼 아까 전에 기타 등등. 제가 이야기를 좀 예. 들었습니다. 부시리를 한 마리 자꾸 아, 예. 뭐 빠졌다 그러는데, 우리 저, 그 부시리는 한 대충 한 얼마짜리 정도 되겠던가요? 지금, 우리 2%가, 네. 했는데, 인물을 뭐 원줄이 몇호 썼죠? 아까, 원줄 5, 목줄 3호. 5, 그래서 3호가, 예. 너무 약하다고 그러니까 틀린 것 같습니다. 예, 좀 약하다. 제가 생각도 조금 약하네요. 배 바로 앞에서 예. 잡다 보니까 예. 부시리가 배 쪽으로 파고들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 좀 멀리서 물었으면 네. 어떻게든 뭐 끌기도 낼 수는 있을 텐데 네. 이게 약간 실패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발 밑에서 뭐 다음에 또 나가서 또 한번 우리가 한번 또 복수를 한번 해야 안 아,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뭐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뭐 다음에 또 충분히 또 잡은 날짜도 있을 거고 우리가 한번 또 나가서 또 고기 못 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예. 다음 기회 때또 한번 노려봅시다. 오늘 맛있게 오늘 뭐 참돔 해 예. 많이 맛있게 좀 많이 너무 드세요. 맛있습니다. 네. 네. 살이 기분. 우리 저 프로 한번 인터뷰 한번 네. 아, 프로 아닙니다. 자, 우리 저가 유튜브 팬분들입니다. 유튜브 팬분들이고 오늘 이렇게 배에 갔다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녁에 해를 떼서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내가 다니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 가지로 제가 좀 다니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챙겨 이거 진짜 밥비빔 맛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먹고 싶죠? 연출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밥비빔 먹으면은 그럼 또 식사를 좀 하시지. 속으로 나 도지 마. 나 도지 마. 하면서. 오늘 해동 이제 되는 거야. 응.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음에도 또 드리겠습니다. 아, 아니요. 다음 아니요. 아. 다음부터는 한 잘 하세요. 다음에는 이제 하려고요. 자, 지금 나중에 송정의 전쟁이 면했습니다. 여기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